예, 이번 시간에는 모션 트래커 도구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션 트래커는 비디오 클립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개체에 대한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움직이는 개체를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개체와 함께 움직이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스포트 라이트, 모자이크 등의 효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트 18 초기 화면입니다. 자, 라이브러리에 있는 썸네일을 하나, 샘플로 갖고 오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이것을 나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을 클릭하여 일터리에 갖다 놨습니다. 일터리에 갖다 놓고 화면 전체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금 편의상 트랙 일터리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게 해놓고요. 다음에는 일터리를 클릭하고 하면은 모션 트래커라는 메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메뉴는 일트랙 클립 바로 위에 도구칸은 여기지, 도구칸인데, 여기 클릭하면은 모션 트래커가 나옵니다. 이 모션 트래커를 클릭해도 되고, 또 여기 끝에 보면요. 더 많은 기능입니다. 이 도구는, 보통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저 메뉴를 찾기 어려울 때 많이 사용합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할수 있는 것을요. 쭉 메뉴가 뜨죠. 여기서 비디오 편집 밑에 나오죠. 비디오 편집을 누르려면 보면은 그 옆에 또 좌측에 또뭐 생기죠. 모션 트래커. 이것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비디오 편집 메뉴가 나오지요. 비디오 편집 메뉴 옆에 보면 모션 트래커 하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정석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채널에 트랙 클립을 클릭해서 바로 위에 도구 메뉴를 클릭해서 모션 트래커를 클릭하겠습니다. 모션 트래커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모션 트래커를 편집 창이 따로 뜹니다. 자, 이 화면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지요. 밑에 조금 더 내려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화면 1단계 선택 상자를 움직여 추적할 개체를 포시하시오. 발을 포시하든지 손을 포시하든지 이 사람 얼굴이란다 얼굴을 포시하든지 요 사각형 흰 테두리가 된 사각형을 갖다가 추적할 개체를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건 줄어지기도 하고 뭐 커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크기도 할수 있고 어디든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드래그 하면은 좌우 포시가 생길 때 드래그 하면 좌우로 드래그 되고 또 상하로 크기를 변형하고 싶으면 마우스를 갖다 대고 상하 화살 포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하로 이래 하면 됩니다. 이래 하면 되고요. 이 모서리를 하면 가로 세로가 똑같이 변하지요. 모서리를 하면. 모서리 2점, 2점, 모서리를 하면은 대각선으로 양방향 화살 표시가 나옵니다. 이거를 하면은 가로 세로가 동일 비율로 커집니다. 오늘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것을 사각형으로 된이 박스가 이 지정된 개체를 거기 올려놓으면은 그 개체를 따라 움직이더라도 그 개체가 움직이더라도 움직이는 동선 따라다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개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보드를 지정하든지. 자, 얼굴이 안 나옵니다. 지금 얼굴이 나와야지 하지요. 그렇게
우선은 보도다, 오른쪽 발에다가 보도를 추적하겠다. 그 1단계입니다. 이를 지정하는 게 흰 사각형, 흰 테두리 사각형을 어디에 갖다 놔야, 추적할 개체에 갖다 놔줍니다. 그게 1단계고. 2단계를 모션 추적시를 시작하는 트랙 단추를 넣어요. 트랙 단추는 여기입니다, 여기. 트랙 단추. 이거를 누지면 추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아. 또 우등 보시다, 특출 해보시다. 다리를 따라갑니다. 여기 따라가죠. 추적합니다. 예, 추적하고요. 이 그런 현상이죠. 추적합니다. 끝까지 다리를 추적하다, 중간에 가다가, 추적을 못하고 놓쳤습니다. 이때는 추적 못하고 놓친 지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놔봅니다. 드래그 해보면, 이 오지요. 다리를 추적했는데 추적을 못 했습니다. 여기 벗어났네요. 여기서부터는, 너무 많이 벗어났다. 자, 추적하기 힘들면은, 여기서 다시 추적을 합니다. 이래도 추적이 힘들면 무슨 도구를 사용해야 하느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트랙 옆에. 보시가 있죠? 이거는, 한 프레임당 추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때 어떻게 하느냐. 정밀도를 높이고, 너무 이탈이 많을 때는 한 프레임씩. 이탈이 많아가 재추적을 해도 추적이 잘 안 될 지기는, 이 한 프레임씩 추적하는 게, 추적해야 정확하게 추적이 됩니다. 자, 요 한 프레임만 추적하는 요걸 올리랍니다. 시간 막대를 여기 갖다 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탈되기 때문에 시간 막대를 여기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 프레임 추적을 누리랍니다. 왜냐면 한 프레임씩 추적이 되겠죠. 여기서 벗어났으면 요거를 다시, 맞춥니다. 맞춰서 또 추적합니다. 추적하고요. 또 한 프레임 추적, 클릭. 왼쪽 마우스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 왼쪽 마우스 클릭. 계속 클릭해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으면 또, 요것도 갖다 놨습니다. 정위치에다가 갖다 놨고, 또 추적합니다. 프레임씩, 한 프레임씩.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벗어났으면 요거를 더 옮기고요. 자, 또 추적한다. 또 융 벗어났어요. 그럼 벗어나는 게 전 지점에다가 또 요걸 갖다 놨습니다. 추적 마크, 사각, 흰 테두리 마크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래서 또 추적하고 이랍니다. 이건 프레임 단추죠. 이건 일괄적으로 추적 쭉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랙을 위치하려고 하면 뭐 클릭해가지고 마우스를 이러면 트랙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누르려면 트랙 제거 복사하시면 대극하는 게 눌릴 뿐 됩니다. 정말로 제거하고 계십니까? 예, 가면 트랙이 없어질 뿐입니다. 그럼 트랙을 또 추가하려고 한다. 다시 한번 하겠다. 추가하려고 하면, 요거를 누리랍니다. 플러스, 트래크 추가. 트래크 추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요. 이 트랙은 추적하는 거죠. 이건 한 프레임당 추적하는 거죠. 이건 재생, 미리 보기 재생하는 거고, 이건 정지 버튼이고, 이거는 이전 프레임으로 가고, 이거는 다음 프레임으로 가고, 그죠? 요거는 빨리 갑니다. 이 뜻이죠. 자, 요거는 타임을 표시하고요. 요거는 보시죠. 요거는 미리 보기 트랙의 상자. 이 상자를 보이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눌러 보면 안 보인다고 대각선이 하나 꺼져 있죠. 이거는 이러면 미리 보기 할 적에 이 사각형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더 눌러 보면 나타나죠. 요런 마크일 때는 이 사각형이 추적 마크가 나타나고, 요거를 다시 한 번 눌러면 스래시 표시가 있죠. 이런 표시가 나올 때는 이 사각 추적이 안 됩니다. 추적 마크, 이 사각형 이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나타나도록 표시합시다. 그리고 자, 여기서 마크, 요거는 이 마크의 시작 지점, 이 트랙을 추적할 시작 지점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뒤에 그런 마크, 트랙 추적이 끝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보시다. 자, 1트랙 클립을 클릭하고 미리 보기를 일합니다. 미리 보기. 이게 지금 저 시간박다 대가가 있죠. 어느 지점에 시간박다 가가 있든지 맨 시작점에 갖다 놔라 하면 되합니까? 이 정지 버튼 누르면 맨 앞에 오죠.
안 그러면 마법사를 이렇게 막 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크할 지점을, 이제 아까 다리를 했는데 이 사람 얼굴 보이는 것만 지금 추적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보기 잘 이렇게 움직이고 보는 거죠. 머리가 나타날 때부터, 요 때부터 머리가 나타나네요. 요 때부터. 마크인. 요게 마크인. 시가 막돼 있는데 지점에 마크인이 생깁니다. 요 지점에서 추적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쭉 가가 이 사람의 머리가 보일 때 또까지는 추적하겠다. 어디까지 또 이거든. 이때죠? 이 정도 되겠지요. 이 정도. 요까지 추적하겠다. 그럼 시가 막돼 갖다 놓은 이 지점에 마크 아웃을 클릭해야 되겠죠. 이 마크 아웃은 이깁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마크 앞부분의 색깔이 다르죠. 배경 색깔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을 추적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마크인 부분에서 봅시다. 마크인 부분에서 이 사람 머리를 추적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머리에다가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추적, 이 사각, 흰 사각 테두리를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고, 자, 오늘 추적하는 부위입니다. 이 크기는 뭐 조정할 수 있다겠죠. 알고 있죠. 이불로 교육상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크인 부분에 시간 막대를 갖다 놨고, 트랙 있죠. 트랙 추적한다. 동선 추적 트랙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머리를 따라 가지고 추적해 간다 이 말입니다. 트랙을 누릴랍니다. 누릴라 보이시다. 노란 마크 따라 댕기죠. 이 사람 머리 위에 딱 지정한 대로 딱 따라다닙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만 동선 추적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머리 나타나는 부분만 전체를 미리 보게 해보면요. 소모해놓은 거 마크가 나타납니다. 사람 머리가 나타나서 요 시간부터 이제 포시가 나죠. 여기 포시가 나죠. 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동선을 추적할 구간, 비디오의 구간을 갖다가 미리 보기 저 타임라인 막대를 갖다 놨다가 시간 포시 막대를 갖다 놔가 마크인 이 동선 추적 시작이다. 다음에 추적이 끝나는 부분에 마크를 갖다 놓고 시간 막대 마크를 갖다 놓고 마크 아웃 요 부분까지 추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크인은 동선 추적 시작, 마크 아웃 부분은 동선 추적 완료 끝 이런 뜻이지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제 머리만 추적했잖아요. 다 이 트랙을 하나 플러스 트랙 추가하면 밑에 이 트랙이 하나 생깁니다. 트랙이 하나 생기지요. 그럼 왜 그거는 이 사람 머리가 얼굴이 나타날지 얼굴을 추적했는데 이번에는 이 트랙은 스케이트보드 다리에만 추적하겠다. 이러면은 자 시작 지점을 갖다 놨습니다. 시간 막대 표시를요. 이 사람 다리를 추적하겠다. 손을 추적하겠다. 그러면 이 추적기 이거를 사각형 흰 테두리가 된 사각형을 위치에다 갖다 놓고 아까처럼 트랙을 누릴라가 전체를 추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간을 정하여 마크 인, 마크 아웃을 설정해서 구간을 정하여 그 구간만 추적하든지. 자, 여기서는 전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트랙에 넣어놓고 다리 스케이트 보드에 갖다 놨습니다. 추적을 합니다. 트랙 추적 그렇습니다. 5분 시간에는 동선을 따라 추적하는 단일 동선입니다. 한 개 채만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의 각종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 단계, 3단계. 이 동선을 가면서 여기에 문자를 열 수도 있고,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동선 따라다니는 단어는 이 동선에 개체에다가 텍스터, 이거는 뭐 홍길동 스케이트 타는 장면, 이라든지,
그런 걸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줄 수가 있고 글자를 줄 수도 있죠. 글자가 그럼 따라다닙니다. 동사 따라가. 다음에 여기는 어떤 개체 내가 불려온 이거 뭐 방방도 듣는 뭐그저저어 이쁜이 얼굴을 따라다니게 할 수도 있고요. 요 기능은요. PIP 개체 비디오 클립 추가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정지된 이미지든지 움직이는 이미지든지 요거 따라다니도록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FX 가는 거는 우리 저 편집창 초기하면서 FX 룸 가는 거 있죠. 그런 효과를 주는데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줄수 있다고 모자이크 줄. 이 사람 얼굴을 가리고 싶다 하면 요 얼굴 딱 가리 갖고 계속 이 사람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 효과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 가는 그런 밝게 별도의 포시를 해주는 게 스포트라이터지요. 그런 것도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5분 시간에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3단계, 출력된 개체의 제목, 미디어 클립 또는 효과를 추가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